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의 새해 첫 종목부터 확인해볼까요? 어버브 반도체와 현대 오토에버,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CJ 대한통운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기동현 대표의 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위아, 아프리카 TV, SK 오션 플랜트, HD 현대 건설 기계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새해 첫 종목으로 10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생긴다, 올해 이 종목을 좀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종목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돼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으로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새해 좋은 종목들 두 분이 알려주시는 종목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의 종목으로 오늘을 스타트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어버브 얘기할 반도체. 건데 저희 똘똘이 스머프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댓글창에 오늘 똘똘이 스머프라고 얘기하길래 아니었어서 네, 엠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솔트룩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글쎄요, 로봇 아닙니까? 네, 이 세 가지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있지만 삼성 픽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엠노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관련되다 보니까 주가 2배 뛰었고요. 아, 그렇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보틱스도. 경우는 거의 6배. 네, 그다음에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납품하고 지분 투자설 얘기가 나오니까 5배 올랐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거나 뭐 어떤 거래에서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어버브 반도체가 MCU 전문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3천만 개 MCU를 추가 납품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매출 상승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MCU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게 MCU입니다. 근데 추가 납품한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에 그만큼 이제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올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가전제품에 AI를 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버브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냉장고를 비롯해서 IoT MCU를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사실은 올해는 온 디바이스. 네. 네, 이 소형에 들어가는 AI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분 투자 이슈가 올해 내내 따라붙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어버브 반도체에 삼성과 또 연관이 된 모멘텀이 분명히 주가에 또 힘을 줄 거다. 작년에 저희가 경험을 다 했으니까요.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삼성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네. 유튜브에서 난립니다. 기 대표님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좋은 꿈 꾸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네. 말들이 많으십니다. 항상 뭐 있어 보이지만 저녁 약속 없습니다. 종목 뭡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상사 종목이죠. 무역업, 트레이딩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철강을 본업으로 많이 합니다. 당연히 뭐 포스코 그룹주니까 또 미얀마에서 가스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 두 개 양대축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주가는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중에서도 상당히 뭐 중위권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보다도 최근에는 흐름이 더 좋았던 모습들. 그룹주들 중 안에서 이렇게 상사주가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2차 전지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어떤 향후에 밸류가 좀 들어올 거다라고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저점을 최근에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도 상사주들 많은데 이제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뭐 일본 상사주들에 누가 좀 많이 투자를 했다고 나왔었죠. 뉴스 기사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이 그쵸. 가지고 있는 이제 운용사들이 일본 상사주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일본 상사들은 저희보다 빠르게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개발이라
개발이라든지 자원이나 광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상사주들도 자원 개발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들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른 어떤 유의미한 이익들은 이제 올해부터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0년도까지는 거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매출이 현재 기준에서 더블 이상 나올 전망까지도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상사들이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고 2차전지 밸류체인으로 안으로 편입이 되어 있을 때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첫 번째 종목으로 기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길건우 대표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고요. 네. 오늘 이번에는 이제 저녁에 약속이 있을 것 같은 기 대표님한테 질문 던집니다. 아, 예. 네. 자율주행 차 나오면 타실 건가요? 타야죠. 네. 당연히. 타실 거예요, 똘똘이? 저는요? 아직 의심스러워서. 의심스러워서? 네. 네. 저도 탈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셋 중에 보면 지금 66%는 탄다. 예. 네. 아마 올해 테슬라에서 FSD가 완전 자율주행에 조금 가능한 FSD가 올해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아마 2차 전지도 잘 가겠지만 이 자율주행 내에서는 결론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테슬라에서 작년 11월부터 내부 직원에 한해서 FSD 최신 버전인 12버전을 배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 한 6개월 정도 베타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시장이 어찌됐건 미국을 제외하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현지 부처 요구사항 맞춰가지고 FSD 기능 출시를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국내에서 자율주행 대장주는 현대오토에버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소프트웨어 쪽은 워낙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본격 성장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 테마에서는 아마 대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 넘어가면 소프트웨어 쪽 매출만 해도요 1조 원 전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자율주행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이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미님께서 현대오토에버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이제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은 사실 주가가 어느 정도 갈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수익권을 머물 때는요. 30% 정도 우선은 수익을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재가 이제 2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예, 최대 한 5만 원까지는 더 갈 수 있다. 목표가는 한 25만 원까지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만 원 정도까지 1차로 좀 눈높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현대 위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위아. 네.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기대되는 두 기업이 저는 현대 기아차라고 올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과 이제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 이제 현대 위아입니다. 이제 납품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전환이 좀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24년도 이제 올해 말에는 미국 조지아에 있는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아의 울산에도 전기차 라인 확대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현대위아가 다 들어갑니다. 네. 이 회사가 로봇이라든지 뭐 협동 로봇 같은 거 만들고 있고 생산 라인에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으로 투입이 되는 거고 또 2차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 또 운송이라든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송하는 물류 로봇 사업까지도 가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밸류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의 그 기여도가 아직은 좀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열관리 부품 사업 쪽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냉각수라든지 뭐 냉매 통합 모듈로 해가지고 단가는 이제 두 배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지속적으로 납품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냉매 부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익성이 많이 나아질 거다 생각을 하고 이미 신차 EV9이랑 아이오닉 7 코나에 탑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협동 로봇 그리고 물류 로봇도 매출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숫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방산 부문 쪽으로도 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집트 쪽으로 K9 자주포에 대해서 수주가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는 51,500원 바닥 찍고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기동현 대표님도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현대 위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삼성 SDS. 삼성 SDS. 뭐, 반도체 잘 간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작년에 이제 HBM 잘 갔지만 올해 더 잘 간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뭐 온디바이스도 나오고 계속 뭐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요 결론 수혜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성장 수치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66% 성장했더라고요. 근데 아마 올해는 여기보다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IT 서비스 쪽에서 아마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숫자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 3조 5천억, 영업이익 2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핸드폰에도 그렇고 지금 웬만하면 생성형 AI는 다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IT 서비스 매출 쪽도 아마 올해 기준으로만 한 16%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근에 또 이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물류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류 플랫폼이 있습니다. 첼로스케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사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장률도 한 15%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강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애들이 있으면 M&A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순현금이 5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클라우드랑 물류 쪽에서 아마 M&A 관련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요인까지 계산하신다라고 하면 주가는 잘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SDS 작년에 이제 바닥 잡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추이를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 다음 종목이요. 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봤습니다. 네. 최근에 네이버 주가 상당히 잘 가고 있죠. 그쵸. 이제 트위치가 국내에서는 철수를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네이버의 이제 치지직이 시장을 많이 가져올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고, 금리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대표적인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도 지금 12월 이후부터 좀 급하게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트위치가 철수한 게 사실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원래 월간 이용자 수가 240만 명 정도 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하는 뭐 스트리머들, 뭐 역캠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이 한 350에서 500명 정도, 게임 스트리머로만 봤을 때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트위치 스트리머 절반만 유입이 되더라도 아프리카 TV 쪽으로 영업이익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한 18에서 20% 정도 트래픽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치지직과 나눠 가졌을 때의 예상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이버의 치지직이 조금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얼마나 트위치 인원들이 치지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 전통의 캠 방송인 아프리카 TV 쪽으로 유입이 되느냐가 좀 올해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e스포츠 오프라인 이벤트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럼 광고 매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올해 파리 올림픽 또 7월에 있기 때문에 그쵸. 24년은 아프리카 TV한테는 모멘텀이 상당히 남아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자, 다음 길 대표님 종목 뭡니까? 네, 롯데 정보통신입니다. 롯데 정보통신. 네, 삼성향 했으면 롯데도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롯데 그룹에서 이제 전체적인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작년 좋았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롯데 정보통신이 알짜배기였습니다. 영업이익이 580억 정도 예상하는데 22년도 대비하면 70% 올라간 수치입니다. 근데 아마 24년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이제 그룹사들이 IT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그 그룹 계열사에서 IT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다른 이슈가 없더라도 실적만 보시면 됩니다. 실적이 잘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CES 얼마 안 남았죠. 네네. 2024. 여기에서 아마 롯데정보통신이 IT 서비스 메타 플랫폼 아마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칼리버스가 정식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CES 2024 하기 전까지는요, 분명히 이 모멘텀도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제 투자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첫날이거든요. 전날 매도 한번 하시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다가 조정되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 사업 쪽도 잘 나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23년 기준으로 5.4% 정도 나왔는데요. 매출만 따진다라고 하면 22년도 대비 80% 늘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그룹주의 롯데정보통신도 잘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고, 자, 이번에는 기동해 대표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해상풍력 SK 오션플랜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해상풍력 사업 우리나라와 대만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SK 오션플랜트고요. 네. 최근에는 일본 업체와도 MOU를 맺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금 남해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쪽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만들어서 바로 인도하는 데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유리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만 총통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에 이제 8.5% 정도 됐었는데 이걸 올해 한 15%까지 끌어올릴 거고 30년도까지 30%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본 시장이었던 SK 오션 플랜트한테는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 이제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이냐 트럼프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만 쪽, 동남아 쪽 흐름은 SK오션 플랜트한테는 큰 영향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만 지금 지연됐던 것들 올해 1분기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 건의 대만 쪽 프로젝트가 설계 변경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들, 이런 게 올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올해는 총 75기 자켓에 8,600억 원 규모 매출이 발생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도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겁니다. 지금 전남 신안이라든지 완도 프로젝트들 메가와트급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해상풍력기업과도 업무협약을 마쳤기 때문에 영업망 늘어날 겁니다. 땡! 알겠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SK 오션 브랜드까지. 아, 저 당황했네요. 네, SK 오션 브랜드까지. 아, 저희가 시간을 잘 맞춰서 설명을 네.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CJ 대한 동훈입니다. 이렇게 네. 빵 터뜨려도 됩니까? 네. 재밌으시라고 다 하는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에는 또 대만 얘기했으니까 저는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거의 2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리가 잘 팔리면요. 네. 네. 최대 수혜주는 CJ 대한통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 통관 일부랑 택배를 네. 전담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만 보니까 23년 기준으로 3천만 박스입니다. 3천만 박스. 네, 어마어마한 매출이고요. 근데 올해 5천만 박스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3천에서 5천이니까 2천만 박스 늘었잖아요. 수치상으로 66%.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네. 올라갈 게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국제 특송센터 물량이 지금 월 200만 박스 정도밖에 물량이 안 되는데 월 1000만 박스까지 5배를 늘린다라고 와. 지금 캐파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장기적인 성장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년 만에 미국이 저희 수출하는 1등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북미의 공급망을 현지화하는 전략을 CJ 대한통운이 취하고 있고요. 지금 물류센터 지금 하고 있는데 26년에 완공 목표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쪽 밸류까지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들 어쨌든 미국이 많이 있잖아요. 이에 대한 물류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요. 작년 네. 기준으로 배터리 물류만 3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CJ 대한통운까지 다섯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 기 대표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예, HD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제가 최근에 태양광이라든지 해상풍력 말씀드릴 때마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같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건설도 마찬가지로 금리 내려오게 되면 지금까지 꽉 막혀 있었던 지금 PF 이슈라든지 뭐 장기 투자, 거액의 뭐 투자금들이 요구되는 대형 비즈니스들은 좀 시장의 온기가 본격적으로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주가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건설 업황 따라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너무 많이 내렸다. 구조적으로 이제 회사가 좀 바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봐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중국 쪽의 굴착기 판매, 여기가 이제 중형급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동사가 중국 의존도를 천천히 줄여왔습니다. 네. 여기에 반대로 북미라든지 신흥국 쪽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눈길을 돌렸는데 이쪽은 대형 아니면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지금 비용 면에서 울산 쪽 공장을 확장하게 되면서 캐파 자체는 50% 늘어나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이슈가 약 2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뭐 시장 기대치는 좀 과하게 눌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인도 쪽도 있습니다. 마진이 지금 좋다고는 하지는 않지만 저가형의 기계 수요가 꾸준하게 있어서 그렇고요. 중국 제품들이랑 경쟁을 많이 하기도 하는 상황들. 그래도 좀 수요는 견조하고 브라질 쪽으로도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건설 기계 수요들 천천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건설기계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